오늘은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여기 튀르키예 치프틀리크 현지 시각으로 여기 중남부 소도시입니다. 데니스주의 소도시인가 그렇습니다. 1박 하루 숙박하러 온 곳이고요. 네, 이렇게 더블에 된다. 싱글베드 두 개인데 1박에 13,000원에 묵습니다. 수수료 포함. 온 김에 카이막 한번 시도해 보려고 파는 데 있을까 싶어서 갔는데, 마트에 판다 그래서 마트에 갔더니 오늘은 카이막은 없고, 이게 카이막 아니라는데 적혀있긴 카이막이라고 적혀 있어요. 카이막 시즈는 카이막하고 다르답니다. 이건 요거트고, 카이막은 요거트가 아닌 모양이네요. 그래도 그냥 또 빈손으로 오기는 그래서 하나 사와 봤습니다. 그래도 카이막이라고 적혀 있네요. 가격은 이게 덩치가 제법 커요. 500이다, 500g. 500ml, 500g이고. 소그림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트 종류가 한데, 500g이면은 한 덩치 하죠. 무겁습니다. 500g. 네, 500g이면은 1kg 반이잖아. 네, 요거 20리라 파네요. 여기서 치프틀리크 아주 촌 동네입니다.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20리라 같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는요 얼마냐 하면은 1,100원입니다. 1,100원. 한번 먹어볼게요. 아주 진한 요거트인데요. 요거트라고 적혀 있는데 굉장히 진한. 요 빵은 어제 까르푸에서 샀는 빵이고요. 빵. 요거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먹어보려고요. 야, 진하다. 아주 진하고 신 요거트입니다. 단맛은 하나도 없어요. 아이린이 물로 된 요거트라면은 카이막 얘는요 아주 단단한 요거트. 예, 보다시피 숟가락으로 떠먹어야 될 만큼 단단한 요거트 그런 느낌요. 덩치 이 정도고 이 정도 양인데 1,100원이래요. 아까 먹던 건데 빵 하나 한번 찍어 먹어봐야지. 이러면 어떨라나? 이거 괜찮다. 빵에 찍으면 되게 맛있다. 담백한 여기 빵하고 카이막 요거트 덩어리 치즈에 가깝습니다. 되게 잘 어울려요. 그냥 칼막 소개하려고 한 건데 혼이 아니게 먹방이 돼버렸네. 양이 풍성합니다. 마켓컬리에서 파는 칼막 가격은 거의 쇠고기 가격이던데요. 쇠고기 한우 가격하고 거의 비례할 정도로 맞죠? 그에 비하면 여기는 조만간에 칼막 요것도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칼막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순삭했네. 네, 빵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냥 이렇게 먹어도 시원하거든요. 시원한 맛에 고소한 치즈 요거트 그 느낌. 유제품은 참 많이 진심인 모양이에요.
오가는 길에 소도 정말 많고 양도 많고요. 네. 저는 요거 이제 마저 먹고, 여기 냉장고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에어컨도 없고요. 에어컨이 없는 것은 여기가 추워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가 없고요. 냉장고가 없는 게 아쉽고요. 이거 먹고 미뤄놨던 작업들 좀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휴식 처음으로 취하는 건데 여기서 작업 좀 하고 괴뢰미로 다시 돌아갈 생각입니다. Never say it. 지역 괴뢰미로 가겠습니다. 이상요.